한 게임 스타리그 A조 재경기 두 번째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욱 선수와 나도현 선수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정욱 선수의 오뚜기 그 당시 밖에 이제 저희가 잘 몰라 공부한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오뚜기가 맞다고 이제 말씀하신 네. 것이 그 맞았어요. 네, 오뚜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안돼 그럼 뭐 그런 거는 뭐 오뚜기라고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뚜기가 되는 겁니다. 언어라고 원래 그런 거죠. 네. 아무튼 뭐, 그, 표준말은 오뚜기가 맞습니다. 네. 공부하고 알았습니다, 저는. 예, 하여튼 선수들이, 아, 이렇게 그냥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에 좀, 진행자들이 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하면서. 아유, 경기 빨리 봐야겠네. 네. 나대원 선수 이기면 바로 진출합니다. 8강 조일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그 성학 선수의 진영이죠. 7시에요. 7시 성학승 저그. 다음은 예맞선은 나도현 선수입니다. 나도현 선수는 1시에요. 7시 성학승 진영 나오고 1시. 패러독스 2. 나도현 선수는 뭐 2승에서 바로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1승 2승에서 별다른 미소가 없습니다. 나도현 선수. 승리에 대한 뭐 집념이죠. 네. 뭐 사실 나도현 선수 벙커링 때문에 마음고생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전태우 선수를 힘으로 꺾었기 때문에 편할 겁니다. 속으로. 네. 예. 지난 프로리그에서도 이윤열 선수와 정면 대결에서 이겼었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패러독스는 벙커링 못하죠. 네. 오히려 이맵은 어떻게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패러독스에서 벙커링을 하더라. 와, 그럼 대박 나는 거죠. 네. 진짜 끝내주는 겁니다, 그건. 네. 근데 뭐 그런 모습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끝내주는 거죠. 이거 나전 선수의 진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승 했거든요. 벌써 전택이 잡아내면서 강민이 2승으로 1위 진출했던 나도현도 가능성 높습니다. 네. 예. 패러독스에서는 테란데 저그가 7-4인데 패러독스 2로 바뀐 이후에는 2-2입니다. 편하네요. 예, 2로 바뀐 이후에도 저그가 프로토스한테는 좀 힘겨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테란과는 그래도 비교적 대등하게 싸우고 있고 네. 뭐 예, 지난번 이윤열 대 박경락의 경기도 진짜 뭐 누가 이길지 한 25분 될 때까지는 모를 정도로 엄청 치고 받다가 이윤열 선수가 좀 천진만고 네. 끝에 이겼죠. 네. 근데 그 테란이 졌을 때의 경기 뭐 조정현 선수도 그랬지만 예, 뭔가 준비를 큰 배짱을 부리다가 또 지고 이래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나도현 선수는 그렇게 큰 배짱을 부리는 전략을 선호하진 않거든요. 나도현 선수는 좀 섬에서 저그하고 경기하게 되면 좀 공중전을 선호하는 편이죠. 예, 나도현 선수가 마침 또 이 맵에서 임정호 선수하고 그러니까 아직 그 패러독스 2 시절 전이긴 합니다만 임정호 선수하고 아주 화려한 공중전을 펼친 끝에 이긴 적이 있고 예, 성학승 선수는 이 맵에서 패러독스 1일 때 네. 프로토스한테 이긴 적 있어요. 오, 그래요? 예, 그때 뭐 김한중 선수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뭐 성학승 선수가 잘했다고 칭찬받은 것보다 김한중 선수가 이제 동료 프로토스들한테 좀 욕 많이 먹었을 텐데 예, 그래도 프로토스에 실수를 좀 해준다 손 치더라도 저우가 정말 잘해야 이기는 시절이었습니다. 치지 말아야 되겠네. 예, 예. 이건 어떻게 될지? 보통 그 수레철이 가면서 예, 일단 해처리부터 늘리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성학 선수는 일단 투해처리 상황에서 예, 태클들이 올리죠. 네. 나도현 선수는 커맨센터 하나 나란히 찍고요. 네, 그리고 뭐 기록상 뭐 자질구레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뭐 나도현 선수가 저그에게 지금 현재 3연승 중입니다. 예. 네, 한 번 더 이기면 저그에게 4연승 네. 순위에 들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집중합니다 그쪽에. 그렇죠. 예. 여기서 치면 뭐 3승 정도는. 좀 3승 점은 특히 테란데 저그는 3연승 점 흔해요. 네. 4승 정도 하면 저희가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거 나도현 선수 패러독스 2 천천히 급하지 않게 경기 진행합니다. 나도현 선수. 네, 일단 패러독스는 완성이 됐고요.
그래도 성학수 선수 프로토스보다는 테란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권태규 네. 선수보다는. 만약에 이제 재경기에서 또 1승 1패씩 해갖고 선수들이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제재 경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예 제재 경기를 하면은 뭐 기존의 이제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팀하고 이제 다 동의가 돼가지고 맵이 위로 한 칸씩 밀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재 경기 나오면 성학수 선수는 뭡니까 이 맵에서 아니군요. 남자 예, 예. 이야기는 안 하죠. 예예예. 예, 예. 패러독스가 성학승 대 전태규가 패러독스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전태규 대 나도현이 패러독스로 가는군요. 예. 예. 성학승 전태규는 남자 이야기고요. 그렇죠. 예예. 예. 아 이거 피터리스크 쪽이네요. 엑스파이어즈 있습니다. 성학 선수. 뭐 예전 그 WCG 지난 WC였던가요? 그 이용범 선수가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선맵이었고 비교적 그 좀 많은 자원을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선맵에서 정말 저그가 진짜 프로토스나 테란 이기기 너무 어렵다 못 이긴다 막 이런 소리도 막 나오고 이랬던 맵에서 이용범 선수가 프로토스 테란 다 잡고 우승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용범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예, 집중 특히 테란 상대로 거의 온리 뮤탈리스크 비슷한 이런 형태로 오만 테란 다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뮤탈리스크 쪽으로 가는 게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뭐 좀 더 지켜는 봐야겠죠. 네. 뭐 거기다 투가스 상강에서 뮤탈리스크 생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나오죠. 나도 현 스펙 이후에 백테나 늘리고 싶어요. 그 뭐 뮤탈리스크로 어느 정도 충분히 괴롭혀줘야 되는데. 나도현 선수의 어떤 다수의 골리앗이 모이기 이전 또는 뮤탈리스크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뭐 발키리가 됐든 예, 발키리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 채비를 갖추기 전에 뭔가 피해를 줘야죠. 네. 아직까지는 선맵이고 서로 조용히 자신의 진영 쪽에서 발전만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견제도 없고 6시 쪽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비난을 잘 캐고 있어요 성학승. 네, 드랍십 생산하고 있고요. 네, 이제 주력 병력들의 모습이 현재 상태 주력 병력들의 모습이 네, 근데 그냥 뭐 뮤탈리스크 생산을 하겠지만 스콜즈도 같이 운영해 주는 게 좋죠. 뭐 일단 당장은 드랍십이 맞겠죠. 뭐 발키리를 뭐 뽑아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저 스커지와 뮤탈리스크 싹 보여주는 거는 정찰용 더불어 약간 페이크성 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뮤탈리스크 쪽으로 선택한처럼 보여주고, 그렇죠. 예, 히드라로커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예, 예. 뮤탈리스크 지었군요, 6시에. 예, 대는 일단 지어놨고, 예. 예. 핵처리도 팍팍 늘리고 이런 거 보니까 히드라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예.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스콜즈 뮤탈리스크를 보여주게 되면은 드랍십 운영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시간적으로 묶어둔 그쵸. 다음에 예 대규모 어떤 히드라 역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예, 심리적인 압박도 되고요. 그러면 게임기지는 3시 쪽 뒤쪽에 가져갑니다. 성학수 선수. 야, 진짜 예. 예, 스커지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게 지했는데. 설정상 스커지는 원래 눈먼, 초음파나면은 닭쥐처럼 이런 걸로 이제 방향 탐지하는 이런 네. 그 짐승으로 나오는데 역시 성학수 선수의 스타일이네요. 다 가져가죠 지금. 네. 실질적으로도 스커즈는 시야가 그 스타크래프트 유닛들 중에서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네.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미사일 날라왔고 그냥 한방 그냥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놀라다가 하나 두었죠. 네, 선수 선수 만약에 좀 한 개의 드랍십만 제대로만 잡아준다면 경기 아주 수월하게 풀어나갈 네. 수 있습니다. 히드라리스크가 추가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확정이 늘려가는데 중간중간 주요한 거점 물론 나전 선수도 미리 병력 배치해 놨어요. 야 이건 예, 성학승 선수는 마치 이 변은정 선수가 최수범 선수 상대했을 때처럼 진짜 거한 물량 히드라 뭐 이런 쪽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공중 유닛을 일단 뮤탈리스크 한 기에 스커지 어느 정도 뽑은 다음에 안 뽑고 있는데 그거는 이를테면 약간 도박이에요. 예. 드랍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도현 선수 병력 태웠건 중앙 쪽이 됐건 어디가 됐건 움직이는데 하나 정도는 떨굴 수 있을 그래도
잡았잖아요. 잡았네요. 예. 그래도 예, 다 떨궜죠. 네. 아, 골리앗은 태부 내렸습니다. 근데 일단 내려지게 되면은 훨씬 더 멀티 지켜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 공격은 좀 폭발력이라 갖고 몇 대 맞으면서도 드랍십을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약간 주춤한 게 좀 아쉬웠고, 아, 예, 공 1업 됐네요, 골리앗들. 아, 이제는 예, 스콜지로 견제하기 좀 어렵고 이제 예, 좀 모아야죠 히트라 리스크를. 아,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편 지대공 유닛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아, 그리고 히트를 내리기 전에 또 증원 병력까지 일단 나더현 중앙싸움 잘 나갔습니다. 예. 약간 의아한 거는 스커지가 수가 꽤 됐는데 저 드랍십을 못 잡은 건 좀 의아하네요. 아, 그리고 5시 멀티 발견했죠? 네. 드랍십으로 바로 죽였을 겁니까? 자, 1부 골리앗 내렸어요. 아니, 스커지가 전원을 쓰였으면 골리앗한테 맞으면서 다 터질 리는 없었고 지나가면서 저 드랍십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골리앗으로 예, 저 지역에 성큰 콜로니가 저렇게 있는데 내려놓기는 힘들고 탱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탱크만 있으면 10시, 5시 멀티만큼은 안 줄 수 있죠. 탱크를 준비했고요. 어느 정도는 다세병기 본진 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현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10시, 5시만큼 주지 말아야죠. 야, 진짜 이 맵 그 이번 경기도 테란데 저거 완전 메카닉 그 유닛 때 예, 거의 히드라 러커의 싸움 또는 뭐 온리 히드라의 싸움 뭐 이런 양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원만 되면 바이오닉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계속 데미지를 줍니다. 상대편에게 나도현. 아, 이거 이 병력이 모두 다 중앙 센터 대륙 쪽에 내려지면은 5시 멀티 지켜내기 힘들 텐데요. 네, 중간에 끊어야지. 나도현 선수도 너무 지금 시간을 또 저거한테 줘서는 안 되거든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저거는 진짜 엄청 쏟아지거든요, 네. 지금. 나도현 선수 상대편의 대규모 드랍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스쿼드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예, 본진에서 어느 정도 그 병력이 빠져야 서학수 선수도 오버로드로 한번 괴롭혀줄 수 있을 텐데 안 나오니까 못 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온리미드를 가져가고요. 나도현 중앙도 장악을 했고 탱크 다 태웠나 보네요. 안 보여요. 아, 탱크 딜을 잘 잡을 수 있을지 별 무리 없이 일단은 온리미드를 지역까지는 무사히 성공 진격 중앙까지 오네요. 스콜지 아, 이 멀티 지켜내기 힘들죠. 여기도 와 있었군요. 지금 오버로드가 예. 진짜 예. 지금 6시 지역 경유해가지고 센터 쪽으로 일단 갔는데 예, 오버로드 맞죠? 지금 예. 예. 센터 쪽 지금 바로 날아가나요? 네, 승객 정도 꽤 있습니다. 아이고, 스커지는 빵도 못 받았어요. 아까는 내려놓죠? 필사적이죠, 서학수 선수? 네. 중앙 내주면 안 되면 중앙 내주면 결국은 대부분 밀렸어요. 중앙 내주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잘 잡고 버팁니다만은 계속해서 민기는 예, 일단 탱크만 잡으면 네. 뭐 골리앗이야. 예. 이렇게 되면 나도현 선수도 이제는 다수의 드랍십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해철이 못 부섰죠? 5시 네, 해철이 있네요. 예, 예.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그리고 드랍십은 좀 고쳐야죠. 예,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테라는 드랍십 뽑는데 개수가 100씩이나 들어갑니다. 예, 저그는 100원이고 그냥 예. 미네랄 100원. 물론 성능은 테란 쪽에 드랍십이 약간 우쌉니다만 맷집은 또 오버로드 세지 않습니까? 버텨로 오나요? 히드라 공격 비행 끝난 히드라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어요. 본진 쪽에 나도현 선수가 지금 시간을 너무 주고 있어요. 확실히 변은정 선수나 조용호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유저들이 패러독스 테란전은 분명히 오히려 저거한테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윤열 선수가 박정락 선수를 잡을 때는 진짜 뭐 이윤열 선수는 원래 뭐 패러독스는 뭐고 원래 좀 괴물이고 네. 그래도 이번 공격은 네, 이번 멀티 경력 많은데요. 네, 주력 선수 왔거든요. 일부 경력들 떨어지고 다 3명 몇 개 뒤쪽에 내렸습니다.
아, 지금부터 양성시켜요. 예. 제가 볼 때는요, 이 장기적으로 좀 나대원 선수가 생각을 해서 이곳에 직접 내리지 말고 중앙만 차지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중앙으로 가야죠. 그게 나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은. 중앙에다가 엄청 거대하게 집을 좀 정해놓고. 네, 예, 저 좁은 데를 굳이 비집고 들어갈 필요가 없죠. 하긴 좀,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돈진에 또 병력 부족해갖고 폭탄들하고 한 방에 또 막 뭐 이럴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성학선수는 여러 군데 확장기지 다 가져왔거든요. 지금 예, 이렇게 시간을 주고 있는 건데 혹시나 성학선수가 5시, 10시 두 개 가슴을 또 확보하면 은 예, 이거는 나든 선수 힘든 경기 될 수밖에 없죠. 중앙을 지켜낸다면 충분히 두 군데 멀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피스네스도 입고 있었던 것이 바로 GS의 성학선. 대규모 드랍식 준비 안 하나요? 나든 선수 혹시? 병력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중앙으로 와야죠. 두산진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성학수 선수로 하여금 중앙 싸움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하지만 이거는 이제는 저그. 드랍십. 다리가 중앙 쪽으로 좀 이동을 합니까? 네. 성학수 선수 중앙을 그냥 되지나 먼저 자리 잡든지 오버를 태운 상태를 내려놓진 않아요. 문재인 드랍을 한번 시도하려고 했었나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양선수들의 대결. 자, 중앙 쪽은 어떻게 할지 아니면 상대편의 뒤를 칠지. 이것은 미사일 터에 많거든요. 그렇죠. 예, 저 지역에다가 히드라 드랍하려고 그러면은 스커지를 일단 먼저 대주나요? 미사일 터에다가. 근데 이 사이에 이미 나대원 선수 중앙 쪽에 준비했어요. 점점 10시쯤 건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나대원 선수 여기 떨어지는 것이 많군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죠. 예, 가다가 이제 성학수성 방향을 잡을 거면 확실히 잡아야죠. 본진 가는데 이거 막히면 성학 선수. 네. 예, 멀티 못 지킵니다. 일단 올레미네랄 쪽 말고 본진 쪽 가는데 받아주는 병력이 있습니다. 미리 닫기에 골리앗이 병력 떨어지기 전에 이미 잡아서 오버라도 깨봐야지 상했고요. 이거 막혔어요. 네. 이거 맞습니다, 나들 선수. 아, 다 내릴 수 못하고 내리는 동안 쪽 밥이 되죠. 자, 선생님들아. 예, 굳이. 이렇게, 예. 가 둘러쌌어요. 출혈이 너무 크죠. 거기다가 약간씩 좀 컨트롤 미스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버로도 예. 다 있습니다. 예. 또 지금 중앙 쪽에서 저거 예 한꺼번에 드랍이 그냥 팍 하고 됐어야 되는데 지금 뭐 예 아니 뭐 골리앗들을 다수 그 이 드랍십으로 내릴 때는 그 무슨 이 계단식 탁탁 드랍 예, 이런 형태가 좋지만 히드라는 장소 딱 정해놓고 왕창 퍽 하고 내리는 중이시네요. 이건 글쎄요. 5시, 10시 두 개 가슴 멀티를 가져가려던 생각이었으면 이게 항상 이 맵에서 중앙 싸움이거든요. 네. 어쨌든 결론은 이제 중앙 자연스럽게 내주면서 네, 뒤쪽 들어갔잖아요. 아, 5시, 10시 다 뒤쫓아갔습니다, 철이. 네, 제가 볼 때는 그 본진의 폭탄 드랍의 의도보다는 중앙에 그냥 병력 전부 집결시켜서 중앙 힘싸움 갔어야 됩니다, 네. 성학수 선수. 예, 나대원 선수가 뭐 잘한 거죠. 내가 중앙에 이만큼 병력 갖다 놨어라고 나대원 성학수 선수한테 좀 슬슬 보여주면서 그러나 사실 중앙에 갖다 둔 병력은 그렇게 많진 않았고 예, 본진으로 들어와 이러면서 좀 약간 유인을 한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예, 오버가 중요합니다만 예. 지금 클로킹 잘 맞아 떨어졌어요. 예, 지금 뭐 클로킹 레이스까지 준비하는 건 예, 그만큼 여유가 예. 있는 거고 지금 경기는 거의 이윤열 박경라 선수의 경기처럼 이윤열 선수의 다수의 골리앗 탱크로 승리한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예. 자, 이후에 상황 선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이제 데스기를 둘 미네랄적 하나에서 미네랄적 하나로 팍 줄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와서 나이더스 커널 이거보다는 차라리 예, 히드라 리스크 센터도 왕창 모아두고 그리고 나이더스 커널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예. 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예. 어차피 중앙에 다수의 골리앗 테란이 점령하고 있으면 어차피 지금 히드라 리스크 운영하는 마당에 오버로드 드랍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해 크죠. 예, 나든 선수 그니까 왜 예전에 그 이 맵이 왜 이 테란 대 프로토스전의 밸런스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강민 대 이윤열 둘이 경기할 때 강민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들어와 막 이러면서 최면을 걸어서 예, 예. 저 누굽니까 이
이은열 선수가 확 본진에 강습을 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병력들 잡아먹고 그냥 강민 선수가 그냥 경기를 승리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 종족과 이제 선수들이 바뀌었다 뿐 나도현 네. 선수가 약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한 지금 예, 기분이 좀 듭니다. 주변은 그 나도현 선수의 본진에 이 팩토리에서 벌처의 속옷과 스파이더 마인업을 해주고 있는데 야, 예, 이거는 예. 뭐 거의 승기 잡았다는 거죠. 진짜 예, 이은열 선수도 마지막에 이제 최후로 이제 거의 이겼다라고 네. 생각이 될 무렵에 벌처 드랍을 했었죠. 이거는 의미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스탑포트가 세 개인 걸 모르는 거죠 전혀. 아니 스탑포트가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이 다수가 있으면 그나마 노출도 됐고요. 자, 싸우는 게 점점 더 어렵게 진행돼 갑니다. 아, 상대편의 네. 본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지상균이 이제 투자를 해도 병력이 모자를 판인데 네, 골리앗은 어떤 지형을 좀 활용 최후의 예, 공격이네요. 네. 사각점에서 이번에 지상 공격과 함께 곳곳에 또 마인도 심어져 있거든요. 네, 이번 공격으로 뭔가를 예, 이득 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네.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죠. 예, 예, 예. 히드라 가디언 조합도 굉장히 무섭기는 합니다. 예. 원래 오리지널 예. 시절의 예. 최강 조합이에요. 아, 뭐. 가디언을 잡기 위해서, 골리앗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접근하는 골리앗은 히드라로 우리가 잡아주겠다. 막 이런 건데, 골리앗과 가디언의 어떤 서로 탱크, 그리고 히드라를 보호하기 위한 막 이런 컨트롤 싸움이 좀 재미나게 펼쳐지죠. 그러기 위해 골리앗이 안 좋아지기 이전에 저 히드라, 그러니까 바이오닉 탱크 조합에 아주 강력한 조합이지. 골리앗 있으면 뭐 힘들죠. 네, 그 들어갑니다. 자세 병력이 있기 때문에 지상 화력전에서는 당연히 테란틱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드랍팀에 태워가지고 골리앗들이 접근을 했네요. 또, 벌쳐도 히드라하고 싸움 잘 합니다. 예. 네. 그리고 탱크에 원돌이 지원 사격도 있고, 가디언은 또 레이스까지. 도망가게 예. 바꿔요. 이거는 어떤 형태였나요? 성학승 선수 이거 만약에 뭐 이 공격 안 먹히면 지지를 치겠다 이런 의도였을까요? 그래도 10시에 또 추가적으로 해처를 건설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버티고는 네.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반대쪽을 치겠다. 이거는 지금 본진을 계속 두드리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지금 본진의 병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저기다가 히드라리스크 내는 건 약간 의외네요. 베럭스가 시야에 들어와서 그곳 앞에 골리앗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탱크가 본진에서 여기 때리거든요. 이제는 뭐 나도현 선수 거의 마무리성 공격인 네, 것 같은데요. 공격해야죠. 본진 쪽의 자원도 얼마 안 남고 확장 기지 쪽도 꽤 오래전보다 캤어요. 상대편 서학수 선수는 개스기를 10시 가져가고 있는 상황. 여러가 액션 취해야죠. 뭐 디파일러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병력이 없죠 지금. 네. 중요한 건 드랍스 6개 이동합니다. 본진이죠. 지금 오버로도 있으니까 여기 내려서 일단 싸워주고 지금 저거보다 테란의 유닛이 더 많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나도현 선수가 성악스 선수의 본진을 예, 공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디파일러를 좀 잔뜩 뽑아두긴 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중앙을 통해서 확정기지 먼저 견제를 하고 예. 그러고 볼 듯 나도현. 히드라 디파일러 조합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니고 뭐 저글링 또는 러커가 예, 디파일러하고는 그냥 아주 그냥 궁합이 잘 맞는 유닛이겠어요. 네. 지역도 못 지키네요. 네, 바로 뒤 당하죠. 별다른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우스턴 쪽에서. 뭐 나도현 선수도 뭐 본진의 자원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 뭐 한국이고 뭐 어떻게든 이 병력 한번 하우스턴 선수가 막아내게 되면은 나도현 선수 자원은 뭐 얼마 없으니까 뭐 그런 생각인가요? 네, 지금 그 멀티전 공략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본진 공략해 하는 것도 괜찮죠. 네. 나비현 선수 상선 속에서 또다시 6시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력들은 있고요. 오버로드 한 7개 정도 스캔으로 확인했죠. 네. 그래도 쏘던 것 마저 쏴서 해체를 파괴했고 드롭시만 날아가네. 이것도 본진 쪽에 있던 병력 치러 나는 건가요? 해체 병력도 또 왔습니다.
그렇지. 막 그렇게 떨어져도 아 이거 뭘지도 못 지키죠. 네, 여기 밀리면은 미네를 칠 데가 없을 네, 거야 상황 선수. 뭐 드랍슛 잡은 거 뭐 별로 의미 없죠 지금은. 네, 네 이제는 5시 쪽밖에 안 남아 있는데 결국 중앙 쪽에 있는 두 선수의 병력이 한번 맞붙겠네요. 저기 밀리면 중앙에다 밀리면 저학수 5시도 불을 번 뻔한 거고요 어떻게 될지. 아 깨졌습니다. 올리미널도 깨졌고. 이제는 견제할 때가 뻔하겠다. 아, 힘을 줄어들지 시키겠지 서로 양 선수. 보잘 것 없어요 병력이. 네. 나도연의 자신의 확장 기지를 밀었던 병력을 받아치기도 중앙에 이미 배치된 병력도 있는데. 네, 지금 저글링이 바로도 안 되었죠. 여기저기 병사들이 많습니다. 나도연 선수. 네, 뭐 나도연 선수의 자원줄이 끊긴다고 해도. 남아있는 병력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커서요. 그렇죠. 예, 뭐 지금 곧 끊길 분위기에요. 거기다 나도연 선수가 지금 자원줄이 끊기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예. 좀 멸치 쪽에 미네랄도 좀 남아있고. 아, 시도하나요, 이제? 예. 그리고 또 뭐, 도심에 있는 그, 미네랄 그 조금, 예, 내덩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아까 한번 밀렸기 때문에 자원이 남아있습니다. 예. 자, 중간에 닥터 치고. 아, 다 모인 거 아니에요. 나도연의 중앙 병력들은 다 모인 거 아닙니다. 더 가죠. 네. 중앙만 여기서만 이기면 되니까 병력 맡길 거 없죠. 중앙도 뭐 뒤를 치고 본진 방어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네, 뒤쪽에 병력 또 볼량 다 수 있거든요. 네. 또 8시 쪽에도 많이 있고요. 아, 글쎄요. 히드라 다크쇼. 아, 움직이네요 나도연 선수. 네, 뭐 다크쇼 안에. 탱크가 폭격하면 아, 또 이렇게 들어가면 예, 또 마인은 또 예, 다크서버 아무 관계 없거든요. 아, 예. 예. 전멸한 것 같네요. 뒤로 더 이상 뺄 수가 없죠. 예, 다크서버의 혜택을 오히려 골리앗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또 탱크는 펑펑 때리면 스플래시 데미지 입는단 말이에요. 예. 다크서버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 물론 뭐 예, 버러우되어 있는 유닛들은 스플래시 데미지 안 입는데. 그래서 점의 촘촘함으로 본다면은 하얀색 서학 선수의 점은 뭐 거의 다 꺼졌어요. 네, 이제는 정말 힘드네요. 네, 오버로도 내리기도 힘듭니다. 아... 히드란 두세기 내리는 것으로 제 역할 다 했어요. 전사했거든요. 탱크 자리 잡죠. 마지막 멀티죠 서학 선수. 네, 자원줄 끊깁니다. 자원줄 이건요. 네, 이건 아무리 억울하고 안타까워도 지지를 안 칠래야 안 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성학수도 다음 경기 전태규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와요, 쉬지도 않고. 아, 예, 지지, 예. 예, 나도연 선수 당당하게 1위로. 네. 예, 지출하네요. 첫 경기에서 전태규 잡고 두 번째 경기에서 성학승 잡고 나도현 선수, 16강 마지막 경기부터 아주 탄력 받아서 좋은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나도현. 조 1위 확정되었고 2승으로 16강 본경기 때만 하더라도 8강 진출이 유리했던 성학성 마지막 경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도연 2승으로 조 1위 확정.